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0 전주 비빔밥 축제 나만의 비빔밥 유튜브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빔밥을 수제로 한 자유로운 표현 영상을 공모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두부 비빔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글을 잘못 읽는 명관이를 위해서 그림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명관이와 그림을 그리면서 레시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밥을 지어 보기로 했어요. 전자밥통에 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쌀을 얼만큼, 1인분 가량의 이만큼 한 밥을 절 하는 거야. 밥솥에 그다음에 넣는 것을 넣어보세요. 가르쳤어요. 명관이가 하나만 하는 것이 부족할 것 같다고 해서 하나를 더 집어 넣었습니다. 네, 누르세요. 그리고 돌리세요. 밥솥에 누르세요. 버튼을 누르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누르세요. 제법 네. 잘 따라 했어요. 이제 속 재료를 하는 것을 같이 가르쳤습니다. 두부와 상추와 조미김과 계란과 방울토마토를 준비했어요. 저희가 광고에서 불을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은 형제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관이에게 절대로 불을 사용하지 말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가르쳤습니다. 이거는 이쪽으로 와서.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반찬이 되는 이거는 뭐예요? 주제들을 열심히 이거는. 따라하도록 시켰어요. 이거는. 저기는. 따세요. 용가니가 방울토마토에 꼭지를 따고 있습니다. 엄마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똑같이 하라고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두부도 잘라요. 용가니가 이제 사뭇 두부 잘라요. 진지한 표정으로 두부를 잘 썰고 있습니다. 큰 칼은 무서워해서 과도로 하고 있어요. 계란도 도자기에 넣고 잘 저기 저어서 갖다가 두부와 저어요. 같이 전자레인지에 넣고 수저 갖다 저어요. 돌렸어요. 수저 숟가락 갖다 저으세요. 엄마가 시키는 문 대로 닫아요. 전자레인지에 잘 그리고 넣고 두번 버튼을 눌러요. 누르는 시작 눌러요. 방법도 시작. 한번 익혔습니다. 더. 됐어요. 이제는 고추장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고추장에 식초에 물에 설탕을 준비했습니다. 넣고, 그쵸. 일단 물도 고추장 부어요. 한 물도 숟가락에 부으세요. 물 3분의 그쵸. 1컵, 그다음에 설탕도 넣어요. 아니, 설탕 넣어, 설탕. 설탕. 저기 있잖아. 그쵸. 설탕 넣으세요. 그다음에 식초 설탕 넣어요. 한 스푼에 식초 약간을 넣고 저어서 초고추장을 조금만. 만들었어요. 됐어요. 그다음에 저어요. 저어요. 아이고, 고추장을 잘했네. 다 밥을 만든 영관이가 집어넣으세요. 완성 접시에 고추장을 밥을 잘 집어넣고,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엄마가 숟가락으로 밥을 가르쳐준 반 집어넣어요. 됐죠? 레시피를 잘 그다음에 해서 그 언젠가는 영관이가 숟가락으로 혼자 고추 그 비빔밥을 만드는 날이 올 두부하고 것이라고 넣으세요. 생각합니다. 거듭되는 연습으로 명관이가 비빔밥을 계란하고 잘 넣으세요. 이해할 수 있을 계란. 것입니다. 물 그날을 넣으세요. 기대하면서 계속 그쵸. 연습을 해야 될 넣으세요. 것이에요. 그다음 상추 넣어요. 그다음에 저기 그거 방울토마토 그다음에 상추가 계란 떨어지는지도 아니고 모르고 그냥 넣고 있네요. 아름다운 완성된 작품입니다. 영관이가 맛있게 먹었어요.